주께로 연애를 오셨어요, 어르신? 네. 네. 아내가 지금 여기 계신 거죠? 사랑의 네. 집에? 네. 면회하고 가시는 기분이 어떠세요? 아, 뭐 착잡하죠? 네. 집에 못 데리고 가셔서? 어르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셨던 거예요, 어르신? 아, 병난 지 한 5년 됐어요. 5년. 근데 어때요, 어르신? 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죠? 아, 그렇죠. 미안하죠. 어떤 게 제일 미안하세요? 아, 같이 못 있고 하니까. 그러게. 그래서 이런 표현하기 뭐하지만 생이별하고 계시잖아, 그죠? 어르신이 여기서 어떻게 계셨으면 좋겠어요? 뭐 천상 여기서 뭐 잘 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어르신이 사랑꾼이라서 매일 저녁마다 전화하시잖아요. 네, 목소리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아, 마음이 그래도 마음이 놓이죠. 아, 그렇죠. 그래, 어르신, 저 김정자 어르신 여기 계신 어르신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건강하고 네. 아프지 말고 밥 잘 먹고 네네 잘 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힘내시고요.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네, 네, 어르신 사랑해요. 힘내세요.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무슨 일하고 계세요? 아, 일지 작성하고 계신 거예요? 네, 선생님 좀 부담되겠지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요양보호사로서 일하신 지가 저희 시설을 포함해서 얼마나 되셨을까요? 7년째 됐어요. 7년밖에 안 되셨어요? 70년이 된 것 같아요. 7년 되셨어요. 그럼 저희 사랑의 집에서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5년 되셨어요. 네, 5년이라면 참 긴 시간이잖아요. 그쵸? 네. 보내시면서 어떤 가치나 어떤 보람을 느끼세요? 보람 뭐, 어르신들 이렇게 돌봐주기도 함께 좋아요. 아, 좋으세요? 그리고 힘든 일은 어떤 거예요? 힘든 거? 때를 쓰는 일이에요, 어르신들이. 간혹 그렇기도 하지만 뭐. 네, 그래요. 뭐 몸은 힘들거나 뭐 그렇진 않으세요? 네, 적성이 맞으신 거예요? 딱이에요? 네, 요양보호사를 혹시 하시려고 하거나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도 그냥 할만하다면 소개 많이 해주세요. 할만하다. 네, 그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으세요? 네. 네, 하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으세요? 그래도 뭐 하는 것도 괜찮죠. 아, 그래요?
아, 이거는 좀 질문이 엇나가는 일인데요. 부모님에게도 효도하셨나요? 어, 어려웠죠. 네. 지금 어르신들에게 대신하는 거죠. 저처럼. 네, 선생님. 네. 함께 하면서 저한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뭐 건의할 거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잘하고 계세요. 특별히 건의할 거 없나요? 너무 시크하세요. 네, 여기 한번 봐주시고요.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네, 화이팅. 선생님 힘내세요. 화이팅. 선생님. 네,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일지 작성하고 있는데요. 아, 일지 작성하고 계세요? 네. 이 시간에 일지 작성하시는 시간이신가 봐요? 네. 네. 어, 선생님, 몇 가지 질문하려고 해요. 괜찮으시죠? 네. 네. 선생님, 사회복지 쪽에 업무에 대해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15년 정도 됐는데요. 오, 15년. 지금 그럼 요양보호사 하신 지는? 9년째. 9년, 예. 사회복지 일이 어렵잖아요. 그쵸? 네. 근데 선생님 어땠어요?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육체적으로는 힘들죠. 네네. 근데 정신적으로 나보다 연약한 어르신을 케어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과 그런 거는 있지만은 또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네네. 힘든다는 게 어떤 걸 힘들다고 하는 거죠?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육체적인 질고가 있고 정신적인 또 혼미함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너무 강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조금 힘들 때가 덜어내 있어요. 네, 버겁죠. 네. 근데 선생님 우리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저도 성격이 강해서. 그렇죠. 나의 미래를 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를 내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지만 인생이 어디 계획대로 되든가요? 그렇죠. 뜻대로 되지는 않죠. 네. 네. 사랑의 집에서 선생님 너무 역할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제가 복지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시청자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건행입니다. 건행하세요. 네, 저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혹시 건의사항이 있거나 아,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도 있으면 해주세요. 워낙 우리 복지가 열악해서 그런 거를 말로 잘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그냥 있는 대로 쭉 유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선생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네, 사랑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주방쌤이 여기 놀러 오셨나 봐요. 네. 그 너무 시크하세요. 좀 웃으면서 얘기해 주세요. 무서워요. 선생님 네. 요양시설에서 선생님이 지금 주방에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보통 경력이 얼마나 되실까요? 다른 시설까지 포함해서. 얼마 안 되시오? 몇 년 되시오? 3년 되셨어요? 4년 되시오? 4년. 네. 근데 선생님 하시면서 힘들지는 않으세요? 아, 힘들 때도 있지요. 어떤 게 힘드세요? 지금 말고요. 몸이 고단하세요?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힘드세요? 아니면? 일찍 일어나고 나오시는 게 힘드세요? 일찍 일어나고 나오는 것도 힘들고요. 또 사람의 관계도 힘들 때도 있고요. 또 힘들어서 해놨는데요. 많이 안 잡수시면 또 힘들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드셔줘야지 기분이 좋고 힘이 나지요. 맛있게 해야지 걱정. 선생님 그럼 맛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맛있게 하려고. 아니 근데 제가 맛있게 먹는 건 전 뭐죠? 저는 맛있어요 매일. 맛있어요. 네. 감사해요. 맛있게 네. 드셔주셔서. 어르신의 컨디션에 따라 다른 거지,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선생님. 저의 복지 유튜브 시청자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복지 유튜브 많이 꾹 눌러주세요. 네, 선생님도 많이 봐주세요. 네, 쌤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야, 이게 등치기예요. 호박하고 김치 넣고요. 그다음에 기획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어요. 기획 가냐 이렇게 예쁘게 입으셨나봐요. 공준이 같아요. 오늘 너무 덥더라고요. 후덥지근하고 그래서 아직 벗었어요. 너무 더워서. 근데 공준님 같으세요? 아. 공주는 이런 공주가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입고 다니면 안 되는데. 오늘 어떤 기획 다녀오셨어요? 네, 장교회 공부하러 갔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수기로 이제 하다가 이제 앞으로 장교회는 종이가 필요 없는 전산 이제 시스템으로 많이 이제 바꾸고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평가 관련해서 좀 이롭게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전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른 기관에 가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아, 네, 어땠어요? 네, 다른 유형 기관도 한번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쪽에서 어떤 환경에서 일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좀 전문도 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또 정보도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됐고, 푸른 산과 많은 물을 보고 왔어요. 여기는 맑은 물과 산은 넘쳐요. 네. 네. 근데 두 분이 같이 가면서 참 좋은 시간 된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교류하는 시간도 됐고. 네, 근데 어땠어요? 배우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낫다? 아니면 좀 고민해봐야겠다? 어떤 거였어요? 저희 뭐 수기를 하는 거니까 100배 충분히 낫겠죠. 아, 네. 업무량도 좀 작아지고 두 번 일을 안 했죠. 네. 당장은 좀 실행하기 좀 어렵겠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좀 배워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같죠. 필요 없어요. 괜찮겠어요? 네, 잘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네, 좋겠어요. 네. 당장 실행? 네. 언제부터 합니까? 네, 뭐 회의에서 불닭을 빨리 해야죠. 네, 오늘 너무 예뻐가지고 인터뷰 안 하려고 하다가 피곤한 그녀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네, 파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네, 복귀 예쁘고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잘 다녀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이쁜 네. 미모로 가서 막 뽐내고 오셨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더 젊은 선생님도 많고. 네네. 그러나 저처럼 예쁜 사람은 없었어요. 아니, 선생님은 자폭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네. 우리 어르신들도 다 이뻐하니까 이게 좀 공지병이 걸릴까 걱정이에요. 선생님은 어땠어요? 교육 가셔서 지금 하고 계신 거하고 좀 어땠어요? 비교해보니? 아, 저희가 지금 러싱홈이라는 그
거기에서 이제 하는데 지금 조금 복잡한 것이 케어폰은 조금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한 곳으로 다 몰아서 볼 수 있게 돼가지고 편하게 뭐랄까 보기 한 눈에 보기에 눈에 확 들어오고 배우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가르쳐 주는 그 사무국장님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예, 언제든지 전화하시라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전화하시라고 네. 그러고 더 좋은 거는 이제 19일 날 교육받으러 가는데 우리 또 만나기로 했어요. 거기서 아는 척 하기로 했어요. 큰 조언자를 만나고 오셨네요. 그래요. 아, 오랜만에 나가서 우리 아까 복사님 말한 것처럼 산도 보고 들도 보고 강도 보고 너무 좋았다 그래요. 네. 복사님도 그러셨어요? 아, 네. 맑은 하늘에 구름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그리고 의암댐포? 네네네. 네, 그게 너무 이제 물이 넘치고 이런 거를 처음 봤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좋았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그 행복요양원에 들어가는 그 곳이 우리 사랑의 집도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너무 그 이제 시골스러우면서도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가니까 숲속에 진짜 정원같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행복이 가득한 요양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목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예뻤어요. 네. 사랑의 집도 그렇게 변경시켜야겠다 막 욕심을 갖고 오셨어요? 네네네. 네, 네, 네. 아주 그냥 원목으로 너무 예쁘게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 향, 나무 네. 향이 네, 네, 네. 너무 그 편안과 안식을 주는 그런 향이었어요. 오늘 치유데이군요. 네, 치유데이. 네, 치유한 거 같아요. 네. 선생님도 오늘 저기 빈자리가 컸어요. 제가 오늘 지키냥 목도 갔죠? 시청자님이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시청자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시고 마칠게요. 네, 복지 유튜브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사랑의 집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트 뿅뿅 한번 해주세요. 하트 뿅뿅.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만나요. 네, 내일 또 만나요. 네, 어르신들 잘 자요. 안녕히 주무세요. 집이요, 해안이, 하리에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살며 사랑함의 저자 신황복연입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이 여름 장마에 그 물 때문에 일단 그 손해는 보지 않으셨는지 좀 걱정이 되고 항상 밝은 기운으로 늘 좋은 기운을 전해주시는 사랑의 집 네, 우리 김순자 원장님과 같이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저도 힘이 됩니다. 저의 부족한 시를 정말 진짜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는 말을 듣고 저도 이렇게 그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 늘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아버님 어머님들 늘 건강하기를 늘 저도 시를 통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저를 응원해 주시는 김순자 원장님께도 깊이 감사하고 언젠가는 저도 사랑의 집에 꼭 방문해서
시를 통해서 정말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럼 그때 만날 수 있도록 저도 준비하고 또 열심히 시를 통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